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건 그래픽카드 가성비 11월 버전입니다. 원래 12월 달에 올려드리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조금 일찍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10월 달하고 꽤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성비 순위가 신제품 출시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실 때 당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약간 일찍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1월 과연 10월달까 어느정도 바뀌었는지 대략적이나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월과 차이점, 일단 1660 슈퍼가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표에 포함시켜놨고요. 그리고 1650 슈퍼도 등장했어요. 이것도 표에 포함시켜두었습니다. 특히 이 1650의 경우 나온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가격같은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발빠르게 12월달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60 3기가는 실상 판매 중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살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가격이 비정상적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대체적으로 전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간 상태인데 이거는 달러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10월달 기준에 비교해서 달러가 조금 내렸거든요. 그리고 신규 그래픽카드 등장으로 가성비 순위가 2, 3위권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1위는 거의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많은 변경이 있으니 한번 봐주시고 어떤 제품 사실지 잘 고민하시고 현명한 지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표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이 이 가격 기준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미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격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 기준의 경우 이 단화와 최저가 있죠. 현금몰 기준으로 이제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순을 누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제품 선택하고요. 그러면 제일 싼 순으로 1, 2, 3, 4, 5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레퍼런스 제품은 제외하고 비레퍼런스 기준으로 5개 제품의 가격을 합치고요. 그걸 다시 5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나온 거를 체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사이트에서 샀을 때 현금가로 나오는 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라인업에 가장 싼 거를 적어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나는 불칸이 보고 싶은데 아니면 뭐 스트릭스가 사고 싶은데 가격을 보면은 가격 차이가 신성조님이 얘기했는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순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왜 낮은 가격 순으로 봤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돈 조금만 보태면 윗급을 사는 게 확실히 성능 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얼마 가격 차이가 나는지 원활하게 보시라고 저렴한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을 하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는 또 카드가로 왜 안 해줬냐 그러시고요. 누구는 꼭 평균가로 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결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 기준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표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 영상을 뭐 6개월, 7개월 보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한번 자세히는 말고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뭐 제품명, 두 번째는 20종 게임 FHD에서 평균 프레임이 얼마 나오는지 보고 100분율로 환산한 겁니다. 뒤에 건 QHD 기준이고요. 그리고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 적어뒀고요. 크렌조이 벤치 기준으로 교차 겸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FHD에서 이 그래픽카드 쓰면은 12종 게임에서 어느 정도 평균 프레임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건 프레임이에요. 앞에 거는 100분율이고 뒤에 건 프레임입니다. 아무래도 100분율로 보는 게 성능을 체크하기는 편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는 게임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참조하셔도 좋고요. 평균 프레임 참조하셔도 좋고. 그리고 밑에 적어둔 거 추가 표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게임이 몇 종이 없어요. 나중에 업데이트 새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거는 이제 순수 성능 순위를 이제 적어둔 거예요. 1위부터 27위까지요. 그리고 교차 검증했을 때 일치하는가 안 일치하는가 확인했는데 라데온 7 빼고는 다 일치하고요. 라데온 7은 아마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좀 커서 불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불일치는 크진 않아요. 순서가 살짝 바뀌는 수준. 그리고 가격은 앞에 거는 전월 기준 가격, 뒤에 거는 11월 기준 가격입니다. 5종 평균이나 적어뒀어요. 가성비 비교 1% 비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총 비용을 퍼센테이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1%의 성능을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그냥 숫자가 낮은 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이제 뭐 플래그십, 하이엔드, 퍼포먼스, 메인스트림, 엔트리 기준으로 나눠뒀는데 여기서의 이제 순위예요. 가성비 순위. 비싼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성비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가를 참조하시라고 적어뒀습니다. 자, 이제 항목은 다 확인했으니까 가장 비싼 라인업, 이제 4K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는 UHD를 사용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최소한의 그래픽카드 가성비 순위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0Ti는 사실 이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위에 것부터 봅시다. 제가 말하는 옵션을 좀 타협하고 이제 4K 정도를 즐길 수 있는 그래픽카드 마지노선은 사실 2070 슈퍼입니다. 근데 이걸로 4K 돌려보시면은 프레임이 뭐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것도 또 고사양 게임에서는 40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4K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에 가깝고 사실 2070 슈퍼는 QHD를 쓰기에 적합한 그래픽카드다 보시면 됩니다. 60프레임 넘어가면은 게임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중상업 정도로 여러분이 맞춰두시거나 아니면 상업 정도로 옵션 타협을 하시면은 한 90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QHD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마지노선 그래픽카드입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 가격을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좀 많이 싸요. 60만원도 하지 않는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요 위에 것부터 바로 80만원대 뛰는데요. 성능 차이는 얼마 안 나거든요. 생각보다 얘네들 성능 차이 15% 정도 나겠죠. 2080 슈퍼랑 비교하면, 그리고 바로 2080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적게 보면은 10%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위에 급 하이엔드급을 쓰고 싶은데 그나마 가성비를 찾는다면 2070 슈퍼를 가시고요. 아니면은 아예 중간에 요것도 무시하고 바로 2080Ti 정도로 넘어가셔야 확실하게 성능이 증가한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사양 게임이 아닌 이상 4K는 아직 게임에서는 사용하기에 시기상조에 가깝습니다. 특별한 용도가 아닌 이상 4K는 게임 용도로 약간 회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고 싶은데 돈은 이제 약간 넉넉하게는 들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투자하기엔 좀 애매하신 분들,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 퍼포먼스 라인업,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퍼포먼스 라인업은 가성비 제일 좋은 걸 뽑으라 치면 2060입니다. 2060이 아싸싸게 제가 생각하는 퍼포먼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이 2060이 출시된 지 좀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가성비가 잘 잡혀있어요. 40만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 정말 촘촘해요. 촘촘하기 때문에 바로 2등을 보더라도 사실 평균가는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2등이 570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5700ST고요. 5700ST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성능이 높다 느낌이 들죠. 하지만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2070 슈퍼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오버클럭하면 따져한다 그러는데, 아니 오버클럭은 뭐 이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분명히 한 등급의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2070 슈퍼에 바로 밑에 있는 게 5700XT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아요. 절대 비슷한 제품 아니니까 자꾸 비슷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 차이 나는데 비슷하다 하기엔 좀 애매하죠. 여튼 요 라인업 안에서는 보시다시피 1, 2, 3 적혀있는데 2등, 3등이 AMD입니다. 그러면은 5700이나 5700ST 지금 시점에서 사도 괜찮나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제 9게임, 다이렉트 9 기반이나 10 기반인 게임에서 분명히 게임을 하는데 불편함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뭐 블랙스크린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스터터링이 너무 심하거나 게임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5700이나 5700ST를 꼭 사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컴퓨터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성비 생각하고 사셔도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좀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2060을 보거나 조금 아쉽지만 2060 슈퍼를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업은 이제 QHD 모니터를 보셔도 되긴 되는데, 참고로 2K가 꼭 QHD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요거 지적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혼용해서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기 편하라고 넣어둔 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이 QHD 모니터를 쓰시겠다면 최소 2060은 써야 되고요. 이 2060도 오시안 타입을 조금 많이 하셔야 60-70프레임이 나오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2070 슈퍼를 추천드리고요. FHD에서 이제 상호부로 불편함 없이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2060 정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HD 144 모니터. 여튼 저는 2060을 일단 가장 강추드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5700이나 5700ST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퍼포먼스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밑에 끝. 메인스트림. 아까 퍼포먼스가 잘 팔리는 라인업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저건 그래도 좀 고가형이에요. 이제 진짜 잘 팔리는, 일반인들한테 가장 많이 팔리는 메인스트림입니다. PC방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가정에서도 많이 쓰는 제품이죠. 요거는 QHD는 어지간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어지간해서는 요 라인업을 사셨다면 FHD로 가세요. FHD 모니터 써야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진짜 많아요. 얘네들은 조금 성능 차이 폭넓게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도 종류가 많은데, 여전히 가성비 1순위는 RX570입니다. RX570이 찔끔찔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심지어 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요 라인업에서 만원 오른 거는 엄청난 타격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는 1입니다. 전체 중에서도 1이에요. 1% 성능을 내기 위한 가성비 비용이 22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 좀 괜찮다고 하는 애들도 3000원, 뭐 2600원 이 수준인데, 진짜 확실하게 가성비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580도 녹색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도 2500원 수준인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RX580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70은 그래도 전력 소모와 그 성능에 어느 정도 균형점을 잡은 제품이지만, 이 RX580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아키텍처, 그러니까 GPU 뭐 구조적인 걸 변경하지 않고 최대한 성능을 더 내기 위해서 약간 더 SP를 받고 전력을 막 때려 박은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흔히 듣는 말씀이 그걸 거예요. RX580 발열이 너무 심하다. 이거는 뭐 전압을 낮춰서 사용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580이 전기도 많이 먹고 시끄럽고, 거기다가 성능에 비해서 발열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아주 근접한 가성비 비용을 가지고 있고, 훨씬 전력 소모가 적고 조용하고, 예, 발열도 심하게 내지 않는 1650 슈퍼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순위는 3이지만 뭐 1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아주 근접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능도 조금 더 높고요, 전력 소모는 확 줄어들어요. 진짜 대폭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요. 근데다가 보시다시피 가성비도 인접하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가격이면은 조금 있으면은 조금 더 내려서 사실 580을 그냥 진 누를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580 사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70을 보거나 바로 1650 슈퍼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한다 그러면 어떤 거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럼 바로 1660 슈퍼로 넘어가세요. 옛날이랑 한 2-3만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 2-3만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한 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5만원 차이 나는 만큼 거의 성능이 증가해요. 가성비 비용 200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면 1660 슈퍼로 가시고요. 기존에 1660 Ti를 추천했던 거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1660이나 1660 Ti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1660 Ti랑 가격 차이는 조금 나잖아요. 좀 나죠. 나는데 한 3-4만원 싸요. 3-4만원 싸는데 보시다시피 성능은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5% 정도로. 1660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능이 좋고요. 1660 Ti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1660 Ti 쪽에 좀 더 가까운 성능인 거죠. 가격적으로는 1660에 좀 더 가깝고요. 꽤나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169 슈퍼도 아직 가격이 안정화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아마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쯤 되면 확실하게 1650 슈퍼와 1660 슈퍼가 가성비가 더 좋게 자리를 매김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라인업에서는 570 보거나 1650 보거나 아니면 1660 슈퍼를 보세요. 이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좀 더 높은 걸 원한다 그러면 바로 2060으로 넘어가시고요. 이미 저의 11월 월간 견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견적 자체를 그렇게 짜놨습니다. 물론 그때는 당시 1650 슈퍼가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트리 모델. 엔트리 모델 치곤 조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1650 4기가와 1050T가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특수한 용도가 아니면 그냥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보세요. 가격이 RX 570하고 흡사한데 성능? 성능 좀 많이 떨어지죠? 차이 좀 많이 나요, 이 정도면. 11% 넘게 나는데. 이걸 100%로 잡으면 이 밑에 거랑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에. 얘네들은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용도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영상 편집한다 아니면 뭐 간단하게 포토샵 이런 거 한다 그럴 때나 쓰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가성비도 안 좋고 별로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자, 여기까지 11월 말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저랑 이제 좀 생각이 다르거나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차피 고르는 품목은 제가 녹색으로 칠해놓은 것 중에 사실 것 같아요. 여튼 여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고 가격대를 보시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를 현명하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